여러분은 몸이 가려울 때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하세요? 아, 내가 피부가 건조하니까 뾰루지라도 났나? 저는 가장 먼저 내 면역이 떨어졌나? 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 뒷받침이 될 만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서재걸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이 태조부터 철종까지 472년의 역사를 담은 책이라면 임금의 직속 비서실에 해당하는 승정원에서 기록한 승정원 일기는 실록에서 좀 더 세분화된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승정원 일기를 보면 조선의 왕들은 여러 피부병을 앓았는데 오래 산 만큼 병도 많았던 영조는 특히 가려운 것이 아픈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들다. 가려울 때는 마치 미치광이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가려움을 호소했었다고 합니다. 반정을 통해 왕위에 오른 인조는 언제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항상 떨어야 했었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로 몸이 가렵고 초록색 땀이 나는 색한증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경종은 스트레스성 땀띠 환자였고 숙종은 세자 시절부터 다혈질로 간 건강이 좋지 못했는데 결국 말년에는 간경화로 밤마다 가려움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의 왕들은 단순한 피부질환 때문에 피부가 가려웠던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됐거나 균형이 깨져서 질병을 얻었고 이 질병이 가진 하나의 증상으로 가려움증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이라는 것이 단지 긁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가려움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내서 또 다른 질병을 예방해야 됩니다. 보통 가려움증은 다양한 알레르기 항원에 의해서 자극이 되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분비가 되면 우리는 가려움이라는 감각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타민이 적당하게 나오면 좋은데 너무 많이 분비가 된다. 그러면 알레르기성 질환을 나타낼 수 있고 그런 가려움증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 피부 질환입니다. 특히 면역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피부 질환들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포진, 헤르페스 아시죠?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쉽게 감염되는 피부병입니다. 피곤하면 입 주위에 물집 잡히는 거 아실 거고요. 각막염 정도는 좀 위험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헤르페스는 현재 완치는 어렵지만 내 면역을 정상적으로 유지를 한다면 큰 문제는 없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면역력을 키우면 바이러스를 잠복기 상태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포진입니다.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면역이 심하게 떨어졌고 잠도 못 자고 했었을 때 갈비뼈 아래쪽으로 해서 등으로 해서 주로 띠 모양으로 생기는 포진을 보고 이게 뭐지? 했을 때 그때 대상포진이거든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절 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신경을 따라 물집도 잡히고 통증도 생기는 질병인데 한쪽에 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72시간 내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 치료 기간하고 통증을 줄일 수 있고 대상포진 후에 올 수 있는 신경통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참 지나서 항바이러스제 정도 써가지고는 치료가 되지 않을 뿐더러 너무 늦게 치료하고 제대로 치료를 못하면 후유증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항바이러스제를 줘도 신경통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조기 치료가 중요한데 보통 피부에 물집이 생기기 4-5일 전부터 여기 자꾸 화끈거리네. 화끈거리는 통증을 먼저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감각 이상이나 감각 저하 등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한데 사실 포진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걸 예상하고 미리 가기가 쉽지는 사실 않고요. 포진 나타났을 때 간 병원에서 발견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만큼 발견이 쉽지는 않으니까 평소에 면역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면역이 떨어졌을 때도 걸리고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면서도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에이즈 환자가 초기에 잘 걸리는 피부병으로 지루성 피부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당분을 과하게 섭취하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 소모가 증가하면서 여드름이 나타나거나 지루성 피부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면역을 어떻게 조절하지? 그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당분을 끊어보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토피 피부염인데
이 아토피가 전 세계에 골고루 나타나지 않습니다. 미주, 유럽, 일본, 중국, 한국 등의 좀 패스트푸드나 새로운 문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된 곳에 높게 나타나고, 남미나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는 환자 수가 훨씬 적은데요. 그건 뭐냐? 환경에도 아주 민감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비만과 함께 폭발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결국은 남아도는 지방들이 이런 대사 장애를 일으켰다, 면역을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아토피는 그냥 두면은 아토피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이어갑니다. 아토피 마치라 그래서 아토피 행진입니다. 3세에서 10세 정도 됐을 때 아토피가 있는데, 얘가 중학생이 됐더니 갑자기 아토피가 없어졌어요. 아, 좋아하는데 갑자기 천식이 생겼어요. 자, 천식이 좀 나아지는 것 같더니 비염을 달고 살아요. 이것도 아토피의 연장선이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직 그 끈을 놓지 말고 아토피에 대한 치료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지 말고 면역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3세에서 10세 사이에 아토피가 많아지다가 그 다음부터 11세 넘어가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아토피가 또 없어지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 몸에 백혈구의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이 나이에 따라서 변화되면서 면역 조절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토피 행진이라는 거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려울 땐 역시 구독이 좋아요. 건선의 경우는 사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촉촉해야 되는 피부가 빨리 말라서 건조해져 있는 피부가 더 많은 거죠. 면역의 균형이 무너져서 생기는 겁니다. 사마귀와 무좀도 결국은 면역이랑 상관이 있거든요. 곰팡이균에 노출이 되면 생길 수도 있고, 면역에 문제가 있으면 더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접촉이 돼도 누군가한테는 쉽게 옮고 누군가는 또 괜찮아요. 무좀이 잘 안 생기는 분도 계시니까. 그리고 최근에 원숭이 두창이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면서 아, 또 다른 팬데믹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 주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의 체액을 직접 접촉할 때 사람에게 전파되며, 또 잘 익히지 않은 야생동물 섭취 후에도 걸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럽, 북미, 호주, 중동 등에서 발생한 원숭이 두창 확진자는 감염된 동물 과의 밀접 접촉이 아니고 사람 간의 밀접 접촉을 통해서 전파 양상을 보여서 관련 역학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원숭이 두창이 바이러스 감염 후에 1, 2주의 잠복기를 지난 뒤에 발열이나 두통이나 근육통이나 림프절 종대가 먼저 나타나고, 1, 3일 후에 얼굴, 몸, 손발바닥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면서 이내 다른 부위로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2주에서 길게는 4주까지 지속되면서 대부분은 자연 회복을 하는데, 약 1에서 10%는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은 전신 질환입니다. 몸에 어딘가에 병이 생겨서 그 증상으로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꼭 어떤 질환이 숨어 있는 건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숙종처럼 간질환 환자, 신장질환 환자들, 이런 분들은 엔돌핀이 증가가 되면서 통증을 적게 느끼게 하는 대신에 가려움증을 많이 느끼게 합니다. 간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신장질환 중에는 담즙산이라는 게 많이 분비가 되면 그 담즙산이 또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당뇨병이나 간 또는 담낭장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을 앓으면 가려움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위가 가렵거나 특히 등의 어느 부위가 막 가렵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화기 계통의 초음파 같은 것들을 한번 해보면서 이상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드물게는 백혈병이나 림프종일 때도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 전신질환은 피부에서 발진이 없어도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표현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가려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신경계 장애도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데, 신경이 압박되거나 손상을 입게 되면 잘림면이나 눌림면에서 끊임없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 이거 통증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거 가려움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게 굉장히 큰 거죠. 외상 후에 복합통증 증후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살짝 부딪혔는데 그 부딪힌 거를 뇌는 내가 팔이 잘려간 걸로 느끼게끔 뇌가 세팅이 돼버렸다면 나는 늘 팔 잘리는 느낌을 매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뇌에서의 오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심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 중에도 일부는 신체적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가려움증이 있을 수 있고, 약물이나 화학물질을 체내에 투여하거나 바를 때 가려움증은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몰핀하고 특정 엑스레이 촬영 시 사용되는 일부 방사선 불투과성 조영제 같은 몇몇 약물도 그 알레르기 반응을 따로 유발하지 않지만 가려움증만 또 유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각들의 전쟁이라 그래서 촉각을 이겨내는 건 통증을 느끼는 통각이고요. 통각을 이겨내는 건 가려움증, 소양증입니다. 그러니까 가려운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 이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어르신들 방에 가보면 항상 있는 게 뭐다? 바로 효자손. 나이 드신 분들이 등을 참 많이 긁으시잖아요. 단순히 나이 들어서 몸의 수분과 지방질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등이 가려우실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다른 질병 때문에 등이 가려울 수도 있는 거니까 잘 지켜보셔야 되고 등이 이렇게 가려운 이유에는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나가야 될 애가 나가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거나 담즙 배출이 원활하지 않다거나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하는 노폐물이 쌓여서 등을 가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식습관을 바꿔서 배출을 잘 시켜보는 노력을 하고 아 이제 등이 안 가렵네 하는 걸 확인해야 되고 그걸로도 안 될 때는 어떤 질환을 표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등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이 있는데 이 근막이 굳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근막이 왜 굳냐?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 섭취가 적어서도 굳을 수가 있고요. 또 간하고 췌장의 에너지 흐름이 떨어져서 위장 기능 같은 게 저하돼서 소화 기능이 떨어질 때 아니면 거기에 질병이 있어서 역시 등 쪽으로 와서 방사통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뭘로 보고 계세요? 보통은 노트북 아니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실 텐데 다들 혈이 펴고 계십니까? 실제 자세가 나빠서 굳을 수는 당연히 있고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척추가 틀어지면 등 근육은 긴장을 하게 되고 그 근육들 사이로 지나가는 혈관 신경이 붙어버려서 피가 제대로 못 흐르니까 등이 가려울 수 있습니다. 등에 염증이 생기면 가려운 물질이 나오니까요. 자, 다들 허리를 펴시고요. 또 다른 등 가려움증의 원인으로는 혈관 염증 때문인데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면역 질환이나 그리고 음식에 대한 염증, 알레르기라고 하죠. 이런 것 때문에 등이 가려울 수 있고 급하게 몸무게가 변한다거나 갑상선 문제, 갱년기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 등으로 등이 가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평소에 면역을 튼튼하게 잘 관리를 하셔서 이런 피부 가려움증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섭취할 수 있는 피부 가려움증에 좋은 음식으로는 버섯이나 딸기나 시금치나 현미나 미역이나 다시마 등이 있는데요. 피부가 건조했을 때는 단백질을 보충해서 피부 재생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버섯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주는 대표적인 음식이죠. 또 칼로리가 낮은 음식이기 때문에 포만감은 주지만 살은 찌지 않게 하는 거니까 버섯은 적은 양이어도 매일 반찬에 올려서 그 국물이라도 좀 자주 섭취하는 게 좋겠죠. 또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한 딸기는 피부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히스타민을 억제시키고 염증을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을 예방해 줍니다. 또 시금치는 미네랄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몸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또 그 피부 문제에 대해서 좋은 효과를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 결석이 있다면 섭취에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현미는 중금속을 해독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현미를 8시간 동안 좀 불려놨다가 백미하고 같이 해서 섞어서 밥을 먹는다면 소화에 큰 무리가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비타민 B와 인, 철 등의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게 있는데 바로 땅콩 짐볼인데요. 보통 우리가 똑바로 펴 하면은 가슴을 펴면서 허리가 벽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장요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등이 펴지려면 요 장요근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짐볼이나 공 같은 거 있으면 허리에다 받쳐서 벽에 있는 쪽에 어깨가 꼭 닿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빼서도 이 공간이 남지 않게 뒤로 붙여서 허리가 벽에 닿도록 하는 거 요걸 반복적으로 하루에 한 3세트 정도 한번 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등 근육을 완전히 풀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을 지켜주는 사피엔스 스튜디오. 네, 우리 몸의 이상을 알려주는 가려움증. 어딘가가 가려우시다면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이 가려움이 힘들어한다면 무슨 병이 없는지를 검진을 한번 받아봅니다. 큰 병이 없다면
증상에 대한 치료나 본인이 고쳐야 될 식습관들이나 자세나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일지도 모릅니다. 영조는 땡땡땡땡이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들었다고 한다. 우리 몸의 이상을 알려주는 신호, 가려움증, 바로 히스타민인데요. 우리 몸의 면역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히스타민 다스리는 방법,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단백질을 챙겨라. 둘째,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을 먹어라. 셋째, 등 근육을 자주 풀어줘라.